언어 얘기였고요. 오늘 관객분들의 나이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 같아요. 20대 초반 분들부터 저 뒤에 계신 분들까지. 아마 다시 말씀 못 드리겠네요. 다음 노래는 저희 천안이 오늘 왔는데 다음 달에 결혼을 해요. 그래서 커플이 왔는데 축하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데이브레이크에 좋다라는 노래를 불러봅니다. 저희 석호 형님한테 항상 감사드리고요.
기타 엄청 잘 치시죠? 처음 공연 보신 분들도 많이 느끼실 건데 굉장히 잘 치시더라고요. 근데 실력이 늘진 않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쭉 이렇게 가시고 올라가십시다 그런 것 같아요. 좋은 취지에 여기 공연 오신 분들도 다 감사드리고요. 다들 못 받으실 거예요. 평균 이, 그 예정된 수명보다 한 10년씩 더 사실 것 같습니다. 10년 짧아요. 얼마나 더 사실까요? 자, 다음 노래. 다음 날 좀 신나는 노래 해봤고요. 아까 그 석호 형님이 랩 드립을 치신 바람에 제가 더 긴장을 하게 됐는데 잘 해보겠습니다. 많이 호응해주세요.
제가 마이클 잭슨 세대가 아니어서 그런지 마이클 잭슨이 죽었을 때보다 저는 얼마 전에 링킨파크 보컬 체스터 베닝턴이 죽었을 때 그때가 더 마음이 아팠거든요. 어렸을 때 항상 끼고 살던 CD도 많았고 추억이 있었는데 체스터 베닝턴을 추모하면서 2009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트랜스포머 주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.
인간적으로 처음이라 첫 가사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날까? 괜찮아요. 잠시만요. 저 잠시만요. 키보드를 좀 세팅하는 동안에 오늘 형님 상품 소개 한번 해주시죠. 뭐 준비돼 있죠 오늘? 지난번에 네. 되게 다양한 한 50여 가지 상품을 준비했었거든요. 하나만 보면 돼. 근데 그거 정품 추천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요. 공연 시간 러닝타임이 한 3시간 반 이렇게 돼가지고 다들 지루해하시고 해서 이번에 딱 금메달 한 명, 은메달 한 명, 동메달 두 명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그 대신? 대신 신세계 상품권으로. 네, 빡친 거예요? 빡친 거? 빡친 거 얼마짜리죠? 엑스 좀 그래요? 근데 엑스 좀 그렇답니다. 섭섭하지 않은 정도. 섭섭하지 않답니다. 끝까지 아주 부상 투혼이에요 지금. 옛날에 그 영화 뭐 있었죠? 그 옛날에 그 팔 찢어져가지고 손가락 그 강력본도 붙이고 막 공 던지는 퍼펙트 게임 때 그게 생각나네요. 강력본도 받았을까요 형님? 선동열이 강력본 붙이고 막 공 던지는 손가락 다 앞에 가운데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형님 어디 다쳤어요? 이랬더니 이러더라고요. 이러더라고 다음 노래는 제가 결혼할 때 셀프 축가를 불렀던 노래인데요. 원래 그 와이프를 불렀어요. 이 노래를 불러주려고. 근데 딸이 너무 어려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막 울어서 저는 급히 또 보냈고요. 셀프로 그냥 혼자 부르겠습니다. 내 생애 이뤄내어 지금 난 나를 눈물을 쳐
아 괜찮아. 제가 왜 되게 그 우리 막둥이한테 코러스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딱 했더니 긴장을 했는지 조금 틀렸네요. 괜찮으시죠? 네. 괜찮죠, 우정. 수석이요. 다음 노래 마지막 노래인데요. 벌써 마지막이네요. 다음 노래는 저도 인생을 많이는 안 살았는데 내일모레 이제 한 40 가까이 돼보니까 참 죄송합니다. 나이 있게 슬픈 일, 기쁜 일, 좋은 일 뭐 이런 게 돌고 돌고 도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거겠죠. 형님 그렇죠? 그래서 시작해요. 다음 노래 돌고 돌고 돌고